헛수술 직후의 모습만으로 최종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. 특히나 헛수술은 뼈와 연골 구조의 복합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때로는 보형물도 동반해서 쓰기 때문에 특히나 그 장기 추적 관찰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. 지금 당장 결과가 좋고 모습이 좋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, 수년이 지난 뒤에 그 안 좋은 결과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면 그런 수술은 권해서는 안 되죠. 그래서 코스 디자인과 계획에는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반드시 감안한 그런 디자인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